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네, 황금 축구화 시즌2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네. 수원 클럽하우스에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모신 선수들이지만큼 오늘 정말 뽕을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가장 입담이 좋다는 두 선수를 모셨습니다. 오장은 이용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맛있는 음식 많이 장만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드셨으면 합니다. 네, 이용래 선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용래 선수, 지난달에 수원 팬이 뽑은 MVP가 되었어요.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작년에 부상을,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9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해서 좀 팀에 도움이 안 될까 뭐 부담도 됐었고 걱정도 됐었지만 뭐 열심히 한 결과가 뭐 팀 성적이나 개인적으로도 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개인적으로 팬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장 선수가 이제 현재 팀의 주장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에 있을 때도 이제 주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예. 나중에 주장 체질이다 이런 걸 느끼시나요? 아니요, 저는 주장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더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지 내 자신의 내 것을 잘 발휘를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용래 선수가 보시기에는 오장훈 선수가 지금 주장 역할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훈 형은 자기가 주장 체질이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저희 선수들이 보기에는 네, 장훈 형이 상당히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근데 그래도 주장으로서 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장훈 형이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이제 후배들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번씩은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도 좀 이런 건 잘 못하세요. 그냥 워낙 이렇게 좋은 소리만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가끔은 이제 후배들 다 데리고 한번 좀 강하게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기 관리를 좀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원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 수원에 와서 첫 경기였는데 되게 뭐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는데요. 용래하고 저의 뭐 활약도 밖에서 이제 평가하기에 좋은 활약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오장훈 선수가 이제 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또 슈퍼미쳐도 골을 넣었는데 네. 서울만 만나면 좀 이렇게 전이가 불타오르는 게 좀 있나요? 뭐 전이가 불타오르는 뭐 매 경기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과의 슈퍼매치는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빅 경기이고 또 관중들이 많고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좀 이제 다른 경기들보다 의욕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 데서 이제 뭐 골도 넣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올해 이제 슈퍼매치가 두 번 더 남게 됐잖아요. 이번에 강하게 한번 그 서울 선수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는 뭐 졌지만 뭐 경기력은 충분히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경기에서는 경기력 그리고 결과 모두 저희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 선수는 네. 거기에 이제 뭐 예전 경남 동료 있잖아요. 김주영 선수가 있잖아요. 네. 김주영 선수한테 한 마디 다음 경기에 부탁해요. 주영아 그때는 네가 안 뛰어서. 너네가 이겼는데 다음에는 네가 뛰어서 너네 팀이 좀 졌으면 좋겠다. 이딴 좋은 거 많네요. 많아요, 많아요. 아 거기에 또 근데 서울에 또 친한 선수 많이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김기 선수 별로 안 친해요. 그래요? 네 만약에 정말 만약에 FC 서울에서 지금 연봉에 세 배를 주겠다 하면 이적까지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갑니다. 그냥 이 슈퍼매치 역사에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배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시네요. 술자리 게임이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세밀한 패스플레이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저는 느끼고 있어요. 동네는 어떤지 몰라요. 네, 저는 많이. 아, 그래요? 그랬어요? 저희의 닭싸움 대결에 승자를 맞춰주신 분께 이 사인볼을 드립니다.